홍원대표를 유독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장님입니다. 예. 어느 집을 얘기하시는지 뭐 대충 다 아실 거예요. 남자 오셨을 예. 텐데. 저희 방송 보셨으면 아 거기 딱. 예. 거기는 왜 안 나오지 하고 있었어요. 예. 그 가게는 테이블이 하나였습니다. 예. 아, 하나인데 무지 큰 예. 원 테이블 가게입니다. 아, 우리 젊은 사장님 두 분이서 열심히 이제 가게를 꾸려 나가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사실은 저 플레이트계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백종원 대표가 게이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어떤 표정까지 나오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던 둘이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. 방송 못 나가 이거는. 나는 예. 몰래카메라 아닌가 의식까지 했어. 예예예. 정말 속상하지만 화내고 싶지만 화낼 수 없었던 그리고 조보아 씨와 또 유독 소통이 좀 많았었던 친구였었죠. 그렇습니다. 자 원테이블 사장님들 학원도 다니시고 뭔가 이렇게 많이 좀 성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. 방송 이후에 어떻게 변하셨는지 지금부터는 해방촌의 원테이블 사장님들 만나봅니다. 굉장히지요 이러면서. 내가 이것밖에 없어요. 그럼 혹시 이제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같이 찻집에 산 지도 꽤 오래 되셨다 그래요. 아... 8년 차 베프. 8년 차. 예, 예. 음식이 나름대로 뭔가 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? 네. 설마 또 인터넷이? 네.